안녕하세요. 디스스 미라클 없다! 화이팅! 지금 안 했다, 쓸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 저희는 밴드 업스타입니다. 네. 후! 아! 아! 오, 네. 정말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과 팀 리더를 맡고 있고 큰 호랑이 길대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하이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한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타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윤세우라고 합니다. 높은 별이란 뜻으로 높은 별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잘 헤아려 이제 좋은 곡으로 보답하고 이제 위로가 되는 곡을 만드는 그런 밴드의 이름을 정할 때 생각을 해서 이제 업스타라고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활동명이 원래 어스라는 팀이었는데 네, 어스라는 팀이 8팀이나 계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약자를 생각해서 US 해서 업스타, UPSTAR로 해가지고 업스타로 했습니다. 이번에 안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음악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제 다양성의 음악 모든 장르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슈트?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아, 큐트? 아니, 한 명씩 다 하는 건데요? 한 단어씩. 형, 아니요? 했잖아, 큐트. 저는 한 명이서 할 수 없는 거를 네 명이서 채워줘서 저희 밴드는 정말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명이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뭔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크게 많이 싸워요. 네, 많이 네. 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저희끼리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태근 형이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를 많이 다 해버렸는데 저 역시도 뭐 네 명이 전부 다 개성이 다르다 생각해서 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공연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관객분들이 뭐 저희를 보실 때 한 명 한 명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뭐 맛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장점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거면 저도 다시 해야겠네요. 네. 네,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네 명이기 때문에 업스타다. 이야. 거의 제가 한 말 한 그대로 가져다 써버리면 푸파이터즈 콜드플레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저는 마룬5의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시 디온이라는 드러머 겸 뮤지션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그분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까지 하면서 드럼을 치시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다방면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뮤지션이 욕심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욕심 멈춰! 욕심 네. 멈춰! 네, 얼른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저희가 빨리 공연으로 찾아뵐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공연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본 게 작년이었죠? 네, 작년이 네. 마지막이었고 작년도 소수의 관객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열심히 이제 영상으로 먼저 찾아뵙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열심히 이제 전국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시스 미라클 어스 화이팅! 다시 This is Miracle 업스타 화이팅! 발도 동동!